이 영상은 한반도 남쪽 양산에서 최북단 서해도서 백령도를 다녀온 우여곡절 쉽지 않았던 여행 후기다. 예정 선박편이 취소되었고 다시 예약 신청 후 하루를 더 기다리며 평소 이야기만 들었던 제부도, 구봉도, 시화호, 오이도를 가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첫날 이동 거리는 양산에서 군평항까지 384.15km였다. 다음날 아침 인천항에서 백령도행 배를 타기로 하고 1박 예정지 이곳 주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45분. 조금 전 여행사로부터 내일 백령도행 결항 통보를 받았다. 격렬히 나붓기는 억새와 바람소리 들으니 기가 죽는다. 바다 건너편 평택항 크레인과 서해대교 교각을 담아본다. 태양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어둠살이 내린다. 일몰 직전의 아산만 방조제에 도착했다. 오후 바람이 차가워진 뚝에 올라 수면에 철새를 담아본다. 어디에선가 먹이활동을 하고 그룹을 지어 잠자리 찾아 비행하는 철새 무리들. 머리 위로 인천공항을 향하는 항공기들. 이렇게 도착한 궁평항에서 1박하기로 했다. 결항된 배편은 즉시 다음날로 다시 예약을 했다. 이렇게 하루 대기일이 발생했다. 하룻밤을 머문 궁평항 이동 기록들. 대기 일정을 진행한 GPS 기록 보기. 궁평항에서 인천항 국제부두까지. 아침 7시 40분 제부도 입구에 도착. 썰물 시간에 하루 두 번 열리는 제부도 육로가 뚫려있어 승용차로 바로 제부도에 들어가 보았다. 썰물 후 간간이 뻘흙이 남은 도로를 차들이 오가고 있는 제부도 바닷길. 다음은 영흥도를 들어가 본다. GPS가 남긴 영흥도 차량 탐방 경로 기록입니다. 외관이 아름다운 영흥대교를 건너 처음 들어가 보는 영흥도의 모습이다.
여기는 영흥도, 영흥대교 아래 그 항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가지고 갯벌 바닥을 드러냈는데 이게 거의 한 4m 정도 마수시에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입니다. 대교고 다음은 영흥도에서 나오다 선제대교 건너기 전 목섬이란 곳이 있어 들어가 보았다. 이곳은 선제마을 어촌 체험장이 있는 곳으로 목섬을 중심으로 바다 쪽으로 길게 모래톱이 있고 갯벌이 펼쳐져 있다. 해도 피난민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합진말이란 마을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목섬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색이 써 있다. 특정도서 15호 황도. 크기는 5454평방미터, 약 1650여 평의 넓이로 자연훼손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천시장 옹진군수 명의로. 목섬 주변 갯벌과 모래톱 길을 따라 뻥 뚫린 갯벌 깊은 곳까지 걸어가 보았다. 처럼 대자연의 상쾌함을 체험하고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갯벌을 되돌아 나왔다. 화사한 꽃마을 선제마을을 떠나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갔을까?